블릭스 버스 타고 윈헨 간다. 블릭스 버스 스테이션 바로 근처 공사장인데 있다. Belt next stop Munich. 독일. 플렉스 버스 타고 4시간 걸려가지고 뮌헨에 왔습니다. 뮌헨이 냄새 난다. 찌리는데 어우씨. 화장실 원유로인데 냄새 들게 나와. 자, 날씨 좋다. 아, 날씨가 아까는 비였는데 지금 비가 그치고 날씨가 따끈따끈합니다. 스테이션에 바로 위에는 뭐 먹는 거 파는 거 있고 쇼핑센터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리들 가서 장바 왔습니다. 자, 기차가 도착했지요. 여기서 밥 이런 겁니다. 하여튼 거기로 갑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름이 열자인데 기억이 못하네. 바보 됐어. 뮌헨 스테이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 굴다리가 멋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뮌헨 스테이션이다. 뮌헨에도 보니까 궁궐 같은 거 많던데 놀러 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다. 아, 궁궐을 좋아하기 때문에 궁궐 있으면 다 간다. 아직 30분 남았거든요. 그래도 기다려 봐야죠. 독일의 슈퍼마켓 물가 싼 것 같습니다. 음료수 대병하고 막 초콜릿 이거 너트 초콜릿하고 과자 카라멜 콘과 팝콘 같은 거 이거 하고 테디베어 뻥튀기 가자 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4개 합혀가지고 5불 80유로 나왔거든요. 와, 싸다 그죠. 그러면 호주돈으로 얼마냐, 호주돈으로 한 8불 하나? 8불? 와, 싸다. 대빵 싸네. 예, 뮌헨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오니까 가르미시 파르텐 키르첸이라고 옛날에 동계올림픽을 했던 도시가 나왔습니다. 원래 가르미시하고 파르텐 키르첸하고 딴 동네인데 그냥 올림픽 하는 동안 합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열자나 됩니다. 그 이름 못 외우겠어. 여기 오다 보니까 와, 구름이 엄청 낮게 그 동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미처 못 찍었는데 아주 구름이 낮게 깔린 동네입니다. 신기한 동네죠. 이 구름이 아까는 이거보다 더 낮게 깔렸었어요. 여기 계곡물도 아주 칼칼 세게 흐르는데 스위스에서는 약간 하늘색 물이었다면 여기는 아주 시멘트 푸른 물 같은 색깔이 흘렀고요. 여기 비가 오는 것도 있지만 약간 산 밑에 오니까 서늘합니다. 여기가 스위스가 아니지. 독일의 알프스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집 바깥 외관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그런 아주 예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오기 싫었거든요. 오는 길도 너무 복잡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기차, 버스 이렇게 타느라고 오기 싫었는데 막상 와보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신기한 게 구름이 어떻게 집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야. 신기하죠? 자, 이렇게 길을 가면서 캐리어를 끌면서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독일 버스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벌금 낼 바에 그냥 걸어가자. 벌써 오늘 하루 종일 그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했기 때문에 다리를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컹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면이 왜 이러냐. 예, 여기에서부터 한 20분 정도
가방을 끌고 오다 보니까 산 밑에 머큐어 호텔이 와 있습니다. 머큐어 호텔이 세련된 호텔이 아니라 아주 고풍스러운 옛날 스키장 밑에 있는 리조트 같은 호텔이네요. 안에가 후끈후끈합니다. 호텔 로비가 아주 고풍스럽고 레스토랑도 고풍스러워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인 호텔 로비인데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식당인가? 예. 하여튼 스키장 리조트 같이 생겼습니다. 여긴 식당인데 안에 와보니까 나무로 된이 가구가 정말 독일식이고 투박하지만 정겨운 그런 원목 가구네요. 사슴이 많이 걸려있고 사슴 그림도 걸려있지만 저기 안에 사슴 뿔뭐 이런 거 사슴 대가리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건 버스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역까지 간 버스 시간표고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호텔방이 좀 작지만 되게 따뜻하고 진짜 스키장 리조트 같습니다. 여기 집나돈 되고 거울이 앞에 있고 자 침대가 있고 냉장고 있고 커피머신 있고 이렇게 독일 스타일로 벽에 붙은 의자 있고 근데 이 커피머신이 아 커피 한잔 먹으려고 했는데 뒤에 브리타 정수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커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커피 도대체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브리타 정수기가 물을 다 내릴 때까지 한몇 시간 걸릴 텐데. 바깥에 보니까, 와, 산에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도 있다고 하는데.